콜라, 맥주 있고. 제가 듣기로는 칼린 쌤 집에서 맥주도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맥주를 만들어요? 요즘은 안 하는데 그 되게 쉬워요. 그냥 이스트, 뭐 물, 네. 설탕, 뭐 저기 홉. 되게 많이 만들어서 배우들 다 먹였어요. 오, 제조가 가능하신 분이니까. 자, 두 번째 칸. 얘는 못 보던 건데요. 초콜릿 머스터드. 초콜릿 머스터드요? 초콜릿 향이 나요. 네네. 초콜릿 맛이 나는데 디존 머스터드. 단맛도 좋아하시는 거죠? 단맛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초콜릿 향만 나요. 향만, 네. 향만 좋아하시는 향만 좋아하시는 거.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두 가지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아, 얘는 뭡니까? 많이 드셨거든요. 바비큐 소스. 제가 바비큐 소스. 립에 좀 발라서 먹는. 네. 뭐 카이엔, 파프리카, 흑설탕, 마늘 파우더, 어니언 파우더 뭐 다. 그래서 조금 맵게 만들어서 끓여서 또 네네. 식혔다가 한 번 더 끓여서 식혀놓은 맛. 아, 그래서 숙성을 이렇게 시켜놓는군요. 한번 좀 맛을 한번 보실까요? 와. 냄새로는 약간 진짜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예, 그 패밀리 레스토랑 그 느낌도 조금 있긴 한데. 네, 그 소스 향이 좀 있어요. 네, 향이 분명히 있죠. 오. 조금 더 냄새는 좀 파는 건지 파는 것 같아. 매워요? 매콤하고 약간 좀 프레쉬하면서 약간 산도가 있어서 이게 신선한 엄청 느낌이에요. 엄청 맛있어. 아, 네. 수준이 있는 소스였습니다. 이제 뭐 반찬들이 좀 보여요. 네. 이런 거 진미채는 어떻게? 아, 저거는 부산의 숙모님이 늘 올려 보내주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 아, 진미채 좋아하시는구나. 진미채 좋아하시는구나. 네. 쌀삭 남은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네. 만들어 드시는구나.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 마늘, 라임. 우리 박근혜 씨도 멕시코 요리 좋아하십니까? 네, 왜냐면 저희 LA다 보니 아, 네. 멕시코 요리는 아, 그렇지, 아무래도. 네. 이건 백합 아닙니까? 제가 백합 되게 좋아해요. 오~ 백합탕에 청양고추만 딱 넣어도 진짜 맛있고 진짜 아니면 저걸로 이제 파스타, 콩글레를 하든지. 생인가 보지? 해산물을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네. 선물 좋아하시고. 맞아요. 얘는 뭡니까? 아, 여기 뭐라고 써 있기도 하네. 아, 뭐 약간 가슴 아픈 얘기인데 리베리아가 한때 에볼라 바이러스로 거의 어른들이 다 네, 그래서 네. 이제 Save the Children이나 뭐나 펀드에서 학교 네. 100개를 지었어요. 아프리카 전 지역에. 네. 되게 좋은 일을 했죠. 네. 근데 그 교가가 없어서 제가 교가를 학교에. 만들고 네. 이제 리베리아 가서 가르치고 잘하셨네.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있었던 저희 숙소, 그걸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칠리 소스가 늘 있었어요, 옆에.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날 이거를 장을 봐오셔서 자기가 해서 한 두 통을 해주셨어요. 아, 그중에 또 귀한 걸 주셨으니까. 네, 아껴서 먹고 있어요, 지금. 소중한 거니까. 예. 아껴서 많이 쓰시면. 그러니까 낭비하지 맙시다. 네네네. 예. 아껴서.